자. 진짜 허리 끊어지시는 거 아니에요? 자, 열 개. 자, 시작. 하나, 둘, 우와. 셋, 넷. 저 지금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요.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오. 아, 진짜? 가벼워. 저 한번 타볼까요? 완전 놀이기구 너? 타는 것 같아요. 너 한번 타봐. 딱 세 개. 봐봐. 잠깐만. 알았어. 일해놓고 헬스했는데 이거. 역시 트레이너. 통발, 작살, 뜰채, 때릴감까지 완전 무장을 마친 병만족.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. 오늘은 반드시 뱀장어를 잡으리라. 뱀장어, 말 그대로 뱀처럼 긴 물고기. 우리가 흔히 민물장어라고 불리는 놈이 바로 뱀장어인데요, 쉽게 먹을 수 있어 친근하지만 사실 뱀장어는 아직까지도 그 생애가 전부 밝혀지지 않아 온전한 양식이 불가능한 비밀스러운 동물입니다. 바다에서 태어난 새끼는 해류를 따라 이동하다가 강에 도착하여 실뱀장어로 모습을 바꾸고 그곳에서 약 7년간 황뱀장어로 살아간 후 산란기가 되면 다시 은뱀장어로 변신해서 바다로 돌아간다고 합니다. 그 과정에서 무려 3, 4천km를 아무것도 먹지 않고 헤엄치는데요. 이렇게 전 세계 모든 뱀장어들이 심해에 모여 알을 낳고 죽는다고 합니다. 신비하고 생명력 강한 뱀장어, 만만치 않은 강적입니다. 그렇지, 가서 입으면 되지. 강적이들 입에 물고. 아이고. 대형 후딱후딱. 오, 박편. 박편. 형! 형! 형, 물 좀 조심해서 들어가. 감정 타라고. 있다. 오, 커. 아니, 아니야. 여기, 여기다 대각선으로 가야 돼. 지금 물살 때문에. 아무것도 되냐? 왜 이렇게 난 팬티복이 없지? 형 가세요. 형. 하얀 거 벌써 또 나요. 괜찮네. 아이. 야. 야, 가자, 가자. 빨리 가자. 일단 뒤쳐야 미쳐, 솔직히. 안 미쳐, 안 미쳐. 분신했니? 아니, 벌써. 목마타라고, 목마. 오케이. 형이 좀 잡아줘요. 잡아, 팬티플라이. 내가 앞에 간 거 같은데? 됐어. 형이 뭐 믿으면 뭐 되냐? 빨리빨리 안 하고. 그냥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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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니, 손 안 돼. 손 잡으면 더 불안해요. 이거 뭐야? 아니, 차라리 내, 뭐가 하고 싶은 대로 손하고. 형이 또 뒤에 가세요. 가. 다리를 좀 갈 수 있을까? 지금이 9시 반이거든? 10시 반까지는 반드시 돌아와. 안전이 최선이야. 물 흐려질 때 장어 뭐 한번 쫙 몰고 맑을 때 찍을 수 있는 데 한번 찍어보게.